백지영 씨 유산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살펴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과 더불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글들까지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는데요. 자, 게다가 특정 사이트에는 그녀의 유산과 관련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진까지 실려 문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여기고 악성 댓글들 참아왔던 백지영 씨. 결국 아플레티즌 총 11명을 고소했습니다. 심한데요. 자, 그런데 지난 토요일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한 네티즌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일명 인증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요. 그 안에는 악성 댓글의 원문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왜요? 아니, 이거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 한 행동이 지금 범죄 행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보통 내가 창피해서라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인정을 한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올리면서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좀 진술서나 반성문이나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단순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행동한 네티즌. 이 일로 백지영 씨는 또 한 번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사로 봐서 아직 제가 지영씨나 뭐 그냥 저희가 어쨌든 고소한 이후에 나오는 글들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할 거라 일단 문제가 되는 것들은 내 조사할 예정이고요. 자, 앞으로 백지영씨 측은 악성 댓글에 관해 더욱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받는 것도 몰랐고 이게 저 그 잘못된 일인지도 몰랐고 한 건데 진짜로 좀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제대로 저한테 유리하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글쎄요, 무엇보다도 무심코 낙핀 악플이 상처만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2013 서울세계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불꽃보다 더 뜨거웠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셨어요? 네, 1년에 단 하루, 이번에도 어김없이 100만 명 이상이 서울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와. 설렘으로 꽉 찬 축제 현장에 어둠이 내리고 드디어 화려한 불꽃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불꽃축제. 아름다운 11번째 불꽃이 모인 사람들만큼이나 밤하늘을 꽉 채우는데요. 장관이네요. 네, 오늘만을 기다렸다는 사람들. 불꽃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야말로 너무 환상적이에요. 축제 너무 예술적이었어요. 까만 하늘을 밝게 비치는 게 제 마음에도 촛불 하나가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아요. 이번 축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의 불꽃쇼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각국의 특색에 맞는 11만여 발의 불꽃이 하늘을 장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쇼는 바로 일본의 불꽃쇼. 하늘로 솟았던 불꽃이 애잔한 음악에 맞춰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멜로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만전, 일본의 캐릭터 불꽃인데요. 귀여움으로 무장한 불꽃 모양이 이날 모인 어린이들의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깜찍해요. 네, 놓칠세라 너도 나도 카메라를 꺼내 추억을 담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수상한 남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자분 데리고 갔다가 뭐 카메라 찍었다는 건데 정확한 건 몰라요. 우리 피해자분이 일단 이거 다 보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갔다가 2시간 후에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성추행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무질서한 행동도 이어졌는데요. 안전을 위해 통제한 다리에까지 사람들이 난입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질서를 좀 지켜주셔야죠. 들어가시라고. 네, 같은 시각 강변북로의 모습입니다. 우와. 이곳이 자동차 전용 도로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아, 위험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저기 차가 지나가면 저기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차들이 가다가 서거지역을 구경해버리니까요. 사람들은 나와있고 그러니까 차가 더 무서워요. 네,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안전입니다. 사람들 안전.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차하고 다칠까봐. 안 보여요. 우리가 안 보여요. 선생님들 구경하라고 제가 서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구경하는 데가 아니죠. 여기 앉아계신 거 불법입니다. 다 원래. 이렇게 의식들이 없어요.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들이 제일 신경 씁니다. 네, 아름다운 불꽃 아래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은요, 다리 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불꽃 놀이를 관람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난간 위에 길에 있는 모습이 조금은 위험해 보이기도 하네요.
네, 다리 위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로 뒤섞여서 극심한 정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